나와주세요. 자,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걸음걸이도 당당하게 서주시고요. 자, 단체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인사 드리기 앞서서 일단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저희 쇼케이스 보러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체 인사 드릴까요? 둘, 셋,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예의 바르게 인사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기자님들께 한 분 한 분 또 개인 인사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소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셀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미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세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 구구단 새로운 무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미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나영입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는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혜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그래, 잘 따라가세요. 예, 순서를 알고 있네요. 자, 먼저 미나 형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컨셉이에요. 예, 정 가운데 딱 서주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형부터 처음에 좋아요. 카리스마 넘치게 컨셉 느낌 아주 좋습니다. 예, 분위기 좋아요. 이 무대의 분위기 여신 미나. 예. 좋습니다. 도발적인 포즈 좋아요. 예. 원래 첫 스타트가 상당히 좀 긴장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주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예,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예, 좋아요. 컨셉이 예, 멋진데요. 좋아요. 계속 죄송합니다.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씨, 그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지금 무대에서 한껏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봐주시고, 자, 왼쪽에 계신 분들도 봐주시고. 예. 이나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스타트를 잘 끊어줬습니다. 자, 이어서 세정양 나와주세요. 무대 뒤에서 아주 흐뭇하게 바라봤거든요. 본인은 과연 또 어떤 컨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지. 예, 세정양 출발합니다. 야, 역시 이제 예,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을 뽐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포토타임을 진행하면 일단 잠시 후에 정말 타이틀곡은 어떤 컨셉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그럼 이제 오른쪽 빼놓을 수 없죠.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 웃음기 싹 빼고 네, 정말 진지하게. 예. 세정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소희양 나와주세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될지. 9개월 만에 돌아온 구구단 멤버들의 포토타임. 이번엔 소희양입니다.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전부 이제 레드가 다 들어가는군요. 드레스 코드로 강렬한 레드 의상을 뽐내고 있는 소희양입니다. 우리 기자님도 적극적인 자세 좋습니다. 예. 오른쪽이요. 자, 오른쪽, 그렇죠. 예, 오른쪽이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좋습니다. 자, 소희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혜빈 양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인 Not That Type. 네. 어떤 곡으로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게 될지 궁금증이 정말 커지는데요. 역시 프로다워요. 프로페셔널입니다. 오른쪽이요. 예,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프로와 프로의 만남, 우리 기자님들과 구단 멤버들의 만남. 자, 좌측 좋아요. 자, 혜빈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구단의 투덜 멤버 하나양입니다. 나와주세요. 자, 오늘 또 예의 바르게 또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도 건넸던 하나양의 포트타임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레시테르가 안 쳐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아주 도발적인 포즈입니다. 네. 자, 그야말로 멋붐이 터지고 있는 멋지다와 예쁘다의 이제 합성어겠죠. 자, 하나양도. 야, 저 포즈 또 나왔어요. 예, 좋습니다. 다 되셨냐? 하나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셀리양 나와주셔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체 우리 또 구구단 멤버들은 단체 촬영 때는 또 어떤 컨셉으로 사진을 찍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원래 평상시에는 포토타임 때 이제 흥을 좀 돋궈야 되는데, 야, 워낙에 좀 진지하게 예, 카리스마를 뽐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버튼 소리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감정 유지해야죠. 좋아요. 왼쪽도 봐주시고. 자, 그럼 또 오른쪽도 빠질 수 없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셀리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영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9개월 동안에 정말 무수히 많은 시도와 아이디어 끝에 엄청난 좀 컨셉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나영 양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는 이제 원래 이제 통통 튀는 매력을 선보였던 구구단이었는데, 자, 지금은 그야말로 색다른 변신, 180도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면을 마무리로. 네, 나영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미미양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개인 촬영의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미미양이 끝으로. 지금까지 좀 달라요. 깜짝이야. 금방 들어가시게. 왜 도망가세요? 자, 왼쪽 오른쪽 아직 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앙 포즈까지. 예. 그 전 그 멤버들은 카리스마를 뽐냈다면 지금은 좋아요. 예. 왼쪽 남. 왼쪽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자, 미미양까지였습니다. 자, 이제는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미미양만 레드가 자, 우리 구단 완전체 이제 단체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부터. 그렇죠, 통일된 포즈 좋습니다. 자, 9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 액트 5 뉴 액션. 아, 세정이 웃음 터진. 자, 이제 카리스마 넘친 표정 됐으면은, 자, 왼쪽부터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 한번 고정시켜 주시고요. 네. 자,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구구단만의 매력을 한껏 뽐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제 오른쪽 살짝 또 돌리셔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구단이다. 아, 우리가 구구단이야. 9개월 만에 돌아온 구구단이다 포즈. 예. 아, 또 자리 배치가 바뀌는군요. 좋습니다. 아, 정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우리 구구단 멤버들.
네, 왼쪽도 살짝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괜찮습니다. 오른쪽 괜찮으시고요. 네, 다. 자,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단체 촬영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멋진 컨셉, 멋본 컨셉으로 돌아온 구구단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힘없이 몰아치더군요. 그 한 곡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예,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제 자리에 편히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9개월 만에 드디어 또 컴백을 해주셨습니다. 새 앨범으로 컴백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구구단이 극단이라는 컨셉으로 데뷔를 한 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2주년이 좀 넘었었는데요. 정말 이번 앨범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유닛 무대에 이어서 단체 앨범으로 나오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 씨 말대로 정말 무대부터 비주얼까지 변화가 그야말로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한 새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앨범 뉴 액션이라는 앨범은요, 저희 구구단만의 멋붐을 좀 더 힙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풀어봤는데
있는데 원래 기존의 구구단의 모습보다 좀 더 자유분방하고 그런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좀 더 저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구구단만의 또 다른 모습으로 예. 풀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정말 이렇게 통일된 의상, 통일된 안무. 네. 근데 이번엔 정말 자유분방하게. 하지만 이게 코드도 약간씩 이제 레드와 블랙이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미미 양만 이제 그냥 블랙. 저는 손톱이 레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자꾸 앙포즈를. 아, 손톱에 레드가 있었군요. 아, 놓쳤네요, 제가. 자, 구구단의 매력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매 앨범마다 새로운 매력, 새로운 컨셉을 보여주는 것이 매력이고 그만큼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앨범의 컨셉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오션스 에잇이었죠. 오션스 영화 오션스 에잇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다양한 매력과 개성을 가진 8명이 모여서 각각의 매력과 장점을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또 거기에 녹여내서 구구단만의 색깔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번에 소화를 해낸 것 같아요. 예. 즉, 한 명 한 명 매력이 넘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션스 에잇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집에서 VOD로 산드라 블록 나오고 네. 리안나 나오고 네. 예, 그 외에 다른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이틀곡이 낫데 타입입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타이틀곡 낫데 타입은요 신나고 에너지틱이 넘치는 곡이고 저희 구구단만의 당돌함과 또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는 아주 매력이 넘치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항상 곡에는 정말 모두의 마음을 정말 시선 고정을 시킬 수 있는 킬링 파트가 있잖아요. 어떤 네. 부분인가요? 이 노래에서는 not the type의 킬링 포인트는 그 중간에 가사에 I'm not the type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이 킬링 파트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세정 언니의 애드립이 예. 또 하나의 킬링 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진짜. 네, 예. Oh, I'm not the type. 예, 아, 킬링 파트네요. 그러니까 이게 애드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춤추다가 중간에 땅땅 나오는 애드립입니다. 그럼 매 무대마다 또 달라지는 건가요? 그날 느낌에 따라서? 아,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네. 아, 그 애드립과 예능의 애드립은 다른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또 애드립을. 이번에는 퍼포먼스가 정말 강한 느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안무에 가장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이번 안무 가장 큰 포인트는 일단 우리 구선 되게 멋있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그 멤버들 예쁜 그 춤선이도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 노래도 되게 신나는 포인트예요. 그렇군요. 각자의 개성을 담았지만 또 통일감도 있고 저는 옆에서 보면 살짝 뮤지컬 느낌도 난다는 느낌이 파워풀하게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단체로 막 춤을 췄다가 또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안무에도 역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태 타입의 안무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컨셉이 멋붐이다 보니까 구구단만의 멋붐을 나태 타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타입 아니야 라고 딱 하는 포즈가 맨 마지막에 저희 다 같이 cool and like that 하는 그 포즈가 있어요. 아까 예. 단체 포즈 보여드렸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단체로 그러면은 one, two, three, cool and like that. 나는 그런 타입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구단인데요. 이번에는 앨범 곡들을 하나하나 짧게 들어보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트랙 들려주시죠. 아, 타이틀곡이 첫 번째 트랙에 들렸군요. Not That Time. 자, 이 노래를 혹시 녹음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타이틀곡이 정말 조금 늦게 결정된 편인데 회사에서 이제 타이틀곡을 어느 곡인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그 저희 이번에 앨범에 담긴 모든 곡 하나하나를 정말 진짜 타이틀곡처럼 녹음을 했어요. 야,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네요. 다른 거 조금 소홀해질까봐 어떻게 타이틀곡인지 모르니 전부 열심히 하자. 그런 큰 그림이.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컨셉을 워낙에 매 앨범마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타이틀곡의 컨셉과 사실은 이 멤버가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잘 소화하는 것 같다 하는 멤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 비주얼적으로 예. 좀 잘 소화한 멤버가 이번에 저희가 바지, 긴 바지를 자주 입거든요. 근데 이제 기럭지 긴 친구인 나영이랑 이제 예. 혜민이가 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자켓 사진을 딱 봤는데 그 다리 라인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구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희양이 살짝 지금 나도 기쁜데 소희도 네. 기대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트랙도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두 번째 트랙 이게 이제 Be Myself인가요? 자, 특별히 또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트랙으로 네, 저희 타이틀곡은 좀 파워풀하고 구구단만의 멋부는 매력을 보여드렸다면 이 곡은 좀 성숙하고 분위기 있는 무대를 통해서 상반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노래 한번 기대를 잠시 후에 또 무대로 보여주실 예정이죠?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트랙 들려주시죠. 여러분 제목을 세정양이 또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래인지. 네, 너에게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한 곡이고요. 네. 너에게는 아련하면서도 뭔가 따스하고 포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소녀가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설레임을 표현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그 설레는 마음을 네네. 담기 위해서 그럼 그 가운데서 본인이 직접 작사를 했으니까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까요? 파트가? 원래 되게 제가 서정적인 가사를 좋아해서 앞에 벌스 같은 부분은 서정적인 부분을 마구 채워넣는데 이런 디브릿지 부분이 가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와서 어느 날은 택시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그날이 태풍이었 날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거예요. 밖에 보는데 근데 문득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요즘 그러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녀가 고백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을 먹기까지 이거를 바람과 엮어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 가을바람과 엮어서 무슨 바람 막 이런 걸 막 해서 쓴 가사가 있었어요. 가사가 뭐였지? 오늘따라 유난히 뭔가 이상해 바람이 불어서일까?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뭔가 어렵게 써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면서 딱 떠올린 네네. 구절이군요. 오, 야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트랙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트랙의 수록곡. 제목이 샷건. 아,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우리 뭐 단짝들의 심장 저격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곡인가요? 네, 인트로가 독특한 이 곡.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경호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경호? 네, 경호. 네. 보디가드처럼요? 네. 오. 보디가드처럼. 네. 아, 그래서 제목도 샷건이군요. 네. 약간 포즈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살짝... 부끄럽네. 저 살짝. 아직 안 했잖아요. 아. 아하, 예, 샷건. 예, 총을 들고 있는 느낌으로. 네. 케빈 코스트너처럼. 그 영화 모르시죠? 맨다이아 모르시죠?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샷건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이제 다섯 번째 트랙 들려주시죠. 아, 이 노래는 이제 제목이 Do It. 두잇입니다. 이 곡은 특별한 분과 작업을 했다고요? 네, 저희 두잇이라는 곡은요. 펑키한 디스코 장르의 곡으로 저희 소속사 선배님이신 빅스 선배님의 라비 선배님께서 직접 예. 만들어주신 곡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나 같은 애 앨범에 실린 미워지려해 라는 곡에 이어서 네. 너무 좋은 저희에게 진짜 딱 맞는 곡을 주셨습니다. 예.
예, 아, 라비 씨도 정말 재능이 많은 멤버잖아요. 네. 선배님이시고 우리 구구단들에게. 알겠습니다. 두잇. 특별한 곡이네요. 혹시 뭐 두 번째 작업이라고 들었는데 뭐 작업할 때 뭐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사실 원래 라비 선배님께서 디렉 보실 때 굉장히 꼼꼼히 보시는 편이세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 같이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배님도 저희를 알고 저희도 선배님을 알다 보니까 네. 서로 녹음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너희들 많이 는 것 같다? 경험치가 좀 쌓인 것 같은데? 라고 서로 칭찬을 해주셔서 되게 네. 기분 좋게 빠르게 녹음을 끝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선후배 간의 또 콜라보가 그럴 때 장점이 있네요. 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여섯 번째 트랙의 곡 들어보시죠. 자 제목이 파스텔 스웨터 맞죠? 예,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약간 따뜻함도 좀 느껴지는데. 네, 이거 겨울에 어울리는 곡이에요. 예. 'You are my sweater, I'm your sweater.' 잘하고 계세요. 사랑스러운 표현 곡이에요. 예, 제가 다시 해석해드리자면은 'You are my sweater, I'm your sweater.' 예, 한국식 영어 발음이 있거든요. 예, 이게 사랑을 스웨터로 이제 표현을 했군요. 네. 따뜻해집니다. 그럼 언제까지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들을 거예요. 이제 구구단이 이 노래 들어야 되겠네요. 겨울에.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총 6곡의 노래를 짧게 짧게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일단 첫 번째로 라떼 타입을 타이틀곡이잖아요. 네,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너무 이제 멜로디나 가사나 너무 딱 들으면 이제 흥얼거리고 이제 흥이 나오면서 춤도 추게 되고 그런 곡이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저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또 뭡니까? 하나는 더 있어요. 뭐죠? 저는 방금 이제 나영 언니가 곡 설명을 해줬던 두잇이라는 노래인데요. 아. 저희 멤버 다수가 이 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두잇이라는 노래 들으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춤을 좋아하나 봐요 저희가. 저절로 흥겹게 춤을 추게 만드는. 네, 너무 흥나서 이제 두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라비 선배 이제 뭐 청탁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구단 컴백과 함께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단독 콘서트.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일단 축하드리고요. 콘서트를 앞둔 소감이 어떠신지. 저희가 데뷔한 지 2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기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콘서트를 꼭 봐야 된다. 물론 첫 번째 콘서트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그래도 어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 콘서트다 보니까 이게 구구단의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꾹꾹 눌러 담아야 알찬 공연이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걸어놓은 문구가 겨울에 선물처럼 다가갈 수 있다면 이거를 제가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올겨울 많이 추울 거잖아요. 저희 구구단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월에 선물 같은. 12월에 이제 선물 아니면 진짜 너무 춥기만 할 거예요. 그죠? 구구단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녹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앨범 얘기를 저희가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까 얘기를 나누면서 더욱더 궁금해진 뮤직비디오 예 이제 감상을 해볼 시간인데 이어서 저희가 또 Be Myself까지 무대에 한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타이틀곡 Not That Type의 뮤직비디오 보시기 전에 우리 멤버들도 일어나서 이제 또 준비해 주시죠. 예.